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굿모닝 6가 오늘은 수능 시험 때문에 7시에 시작을 해서 시청자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저희가 6시에 이렇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호가 늘 아침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고문님 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수능 시험을 볼 때 즈음이면 네. 고문님께서는 내년의 전략을 이제 미리미리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내년도에 대한 전망들을 이제 가장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가지시고 반박자 빠르게 내년도 설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아주 적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 뭐 메가 트렌드 뭐 빅 트렌드 뭐 김난도 뭐 이 뭐 이 책이 지금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 잡으셔야 되는데 내년은 검은 호랑이에 코로나19가 4년차 되는 해.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도 잘 짜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최대 주주 매물도 나오고 뭐 테이퍼링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내년 1월 출발부터 딱 치고 나가실 게 준비가 되시면은 그렇죠. 어느 해보다 수익률이 좋은 발판을 갖고 가시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내년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올해가 이제 불확실성, 그다음에 경기 회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내년도가 사실 뭐 코로나19의 이전에 모습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될 수 있는데 많이 바뀌겠죠. 뭐 언택트니 뭐 이런 가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여튼 내년도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5.9%로 얘기했던 게 4.9%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우리 친구로 계속 붙어다닐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불안한 거는 골드만삭스니 뭐 피치사 뭐 이런데 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데 네. 내년에 G1, G2가 다 중요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현재보다는 내년에 초기부터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많을 테니까 저거는 빅베스 이론에 의해서 일단은 낮춰놓고 올려가는 모습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로기 예바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세 가지의 전체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양극화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뭐 이 주사를 놓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백신 보급이 되고 치료제 보급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양극화로 간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운데서 세계를 상대로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에 있어서의 지금 포지셔닝을 어떻게 갈 것이냐. 중국과 미국의 뭐 선진 이 앞에서 끌고 나가는 힘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은 뭐 이거는 굉장히 지금 뭐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지금 들을 얘기시기도 하고요. 지금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채. 네. 각국의 부채가 나오는데 사실 IMF에서 경고 대상 이 뭐 1위로 어느 나라를 선택을 했냐면 대한민국입니다. 네. 지금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개국 중에 지금 1위거든요. 빠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내년에는 하방 세력으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도 수치를 좀 보시면요. 지금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은 네네. 내년도는 이제 올해가 우리가 이제 한 뭐 4%대 얘기를 하는데 한 3.8%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도는 경기 성장률은 좀 2.8%까지 지금 내려갈 것 같고요. 민간 소비가 지금 올해 굉장히 이제 기저효과 등등에서 3.1%였는데 그게 네. 2.7%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지금 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저 밑에서 세 번째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네. 올해는 한 20%대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0%로 갑니다. 1%로. 네. 그러나 그 사이에 반도체는 계속
성장세를 유지해야 되니까 수출에 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는 어쨌든 간에 종목을 잘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역량은 지금 회복세가 있다고 그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되냐. 환율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환율을 1,1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달러 강세가 지금 금리 인상이 있으면 달러 강세가 굉장히 오를 것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굉장히 우당탕탕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1,100원으로 지금 잡아서 여러분 내년도 운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 그러면 진짜로 큰 일들은 G2 간의 전쟁. 이것이 계속 또 내년에 좀 심화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공급망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데 복구도 좀 지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G2가 이렇게 싸우면 공급망 복구는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다른 형태로 재확산되는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가장 우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유가의 불안전성.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 지금 미국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네. 저는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유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면 굉장히 이제 유가가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도 보였지만 노르트 스트림 2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유럽에다가 가스관 주는 거 그 독일에서 보이콧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시장에서 지금 그것을 받아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유가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연말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한 후 1월부터 나가실 건가를 이런 정보들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반박자 빠른 것 같지만 반박자 빠른 것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수익률에 있어서는 어마무시한 차이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들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무조건 많이 읽으십시오. 네. 많이 읽은 만큼 여러분 내년도의 계획은 굉장히 탄탄해지고 성실해집니다. 네. 자, 이제 연말 시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말 시즌에 가면 증권사들에서도 내년 전망 보고서나 책도 트렌드를 표현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최영우님께서 한번 쫙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일단은 내년은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단은 낮게 잡고 시작해서 이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